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612일째 새벽 기도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2절 먼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께 의지하고자 나온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구원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남유대왕 요시아, 계속 왕을 지금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바냐는 요시아 시대에 예레미야 또 나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박국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 숨기셨다, 혹은 보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름 자체에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엘서와 더불어서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권능의 날, 심판의 날, 또한 구원의 날, 참 이 주의 날, 주권이 주님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서신 중에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뭐 당연한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굉장히 3장에 걸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그 뒤에서 읽겠습니다. 1장 2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의 진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회개하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기회를 주시는 심판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세상이 아주 쑥대밭이 될 거예요. 우리는 간헐적인 심판도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감옥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막 그냥 짓고 그냥 케이오스, 아주 혼란스럽게 아주 혼론의 아주 대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후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종말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설 곳이 없어요.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 불편하다고, 남 싫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 프랑스의 이 계몽주의자이면서도 작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신이 없다면 신을 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난잡해지고 심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짐승같이 살아서 세상이 아주 아수라장이 된다는 말을 역으로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협박하듯이라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성경에 보니까 있는 그대로, 선지자가 한 것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심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의 신부로서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라도 반드시 구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미쁘신 분이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에서 20절을 우리 또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포로들의 귀환을 말씀합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경험할 수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 다른 사람의 손도 물론 우리가 데리고 가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Unstoppable, the unstoppable. 막을 수 없는 것, 오늘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막을 수 없고 구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unshakable, 흔들 수 없는 것, unmovable,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unstoppable, 막을 수 없는 것. 아무리 인생이 참 비난하고, 그렇죠, 뭐 교회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아직 육신이 있을 때뿐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멸망하는 날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능력과 지혜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수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건지려고 하시면 그 손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막 우겨쌈을 당하고 막 병거를 데리고 오고 막 애굽의 족속이 막 다 달려붙어도 하나님 손 하나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수렁에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략이랄까, 우리 인간의 지혜랄까, 이런 어떤 준비는 사실은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막을 수 없는 손으로, 막을 수 없는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손을 의지하렵니다. 여러분, 그 손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 손길이 여러분 향하고 지금 오고 계세요. 참으로 이 귀한 손길이 참 누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보게 되니까 노래할지어다. 14절에 보니까 기쁘게 부를지어다. 거기서 그치잖아요. 세 번째,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죽음 가운데, 막 두려움 가운데 고함을 지르면서 그 인생이 끝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심판날에라도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그런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공수표를 날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사라지고 정치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이 막을 수 없는 사람,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이 막을 수 없는 신적인 계시, 막을 수 없는 신적인 도움, 막을 수 없는 신적인 은혜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교회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세상이 두려워하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있지 않습니까? Nature, 자연.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위대한 것,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드러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귀가 막지 못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존재도 참 티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류해야겠죠. 마귀라고 한다면 그것을 달려붙어서 막아야 될 텐데 그걸 막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연이라, 하나님의 신적인 이 능력을 자연 속에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이 하나님을 닮은 까닭은 그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조금이나마 신이 반드시 살아계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언이라고 하는 태풍이 왔죠. 플로리다, 여러분, 9월 말에 엄청난 피해를 냈습니다. 제가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제가 미국에 십몇 년 있었지만 아마 역대급이라고, 제가 거기 사는 선배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역대급이래요. 자기가 사는 곳은 조금 북쪽이고 왼쪽이라 괜찮았지만은 역대급인데, 12시간 동안 380mm, 굉장한 양이죠, 쏟아부은 거예요. 말 그대로 쏟아부은 게 아니고 그냥 바다가 열린 거죠. 그냥 물이 쏟아지는데 바람이 불고 엄청난. 어떤 사람은, 주지사는 5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태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사망했어요. 현대사회에 이런 것으로, 태풍이야.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 태풍이 오면 얼마 나오겠, 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70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144조의 피해. 여러분, 요즘에 좆단위가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체감되지 않을지 몰라도 엄청난 양의 돈인 것입니다. 인천공항 짓는데 7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20개 이상 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죠.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섭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돌아갈 뿐인데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여 주신다 그러면 그건 두려운 것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협박하듯이, 그것은 알아서 그건 판단할 것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뒤집어쓰고 그 심판을 맛본다고 한다고 그렇다고 치면 주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귀라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마귀는 막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막을 수가 있어요. 사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사실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무적에 넣는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로 계시 강의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마지막에 두려워야 될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두려워야 될 거예요. 진짜 심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2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심판도 구원도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 아래서 능히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뒤에 숨어 여러분 심판도 구원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러시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뭐 당연히 다 예상했던 바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뭐 거의 뭐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해결이 안 되고 뭐 막을 수 러시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자국민은 해외로 도피하고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국을 지키게 막 돌아오고 그러면 상상이나 했습니까? 러시아도 뭐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하나님 없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국도 건재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건 무서운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분 한 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손길, 막을 수 없는 손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다민족 기도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시면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그 누구든지 간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한 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방주 지을 때가 아니에요. 노아가 막 방주 짓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떻다고 하는 것 절대로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노아에게 왔겠지요. 하나님께 회개했겠지요. 근데 그런 대목도 없고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은 방주를 짓는 그 시점, 1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보십시오.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니, 설마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런 진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정말 깨달은 것은 언제냐?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신 그 다음부터예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감에 여호와께서 그를 다 넣으시니라. 문을 직접 닫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런 표현도 우리가 나눴지만 진짜 바다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비와 막 바람과 엄청났겠지요. 궁창에 물이 떨어졌으니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묘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쏟아지는 바다를 경험하고 차오르는 물에 쓸려서 누가 생각났겠어요? 노아가 생각났겠지요. 저 미련한 노아가 100년 넘게 자기 가족과 미련한 짓을 하는 저 노아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아마도 뭐 성경에 그런 표현 없지만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노아가 경외했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이 차오르면서 이 막을 수 없는 물을 보면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두렵고 그 공포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플로리다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피신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피신할 곳이 없는 거예요. 방주만 유일한 곳이죠.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러나 그 문이 닫혔습니다. 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두렵지요. 상상만 해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얼굴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즐거웠던 시간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만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익숙했던 풍경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돌아갈 집도 없고. 여러분 너무 무섭지요. 너무 무섭지요.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 그런 시간이 됨을 보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러나 또한 노아도 동일하게 반드시 기억했으리라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구원도 세상 사람 다 죽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지냈던 뭐 촌장님, 이장님, 뭐 친척, 인척 다 할 것 없이 내 가족 빼고는 다 쓸려가는 것 보면서 그리고 구원할 수 없는 자기도 보면서 나의 이 무능력함도 막을 수 없거니와 이 구원하시는 놀라움 가운데 정말 내가 한 것이라고는 배안아진 것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그들은 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세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칠해서 역총으로 칠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칠하셨어요. 그 피로 사신 방주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세상의 심판날이 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주가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띄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우기만 하면 돼요. 태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봉사함으로 그 배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기쁘십니까? 무서운 얘기 다 있지만서도 여러분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수렁에 계십니까? 여러분 학교와 직장 혹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민생활이 수렁 가운데 정말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참으로 어려우십니까? 구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란듯이 구원해내시며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여 정말 주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겐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귀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와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구원의 방주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